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가요광고소의 대표이고 또 MC이고 또 작사 작곡자. 예, 전국의 우리 가수들이 한 200명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트로트, 정통 트로트를 개성을 하고 발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 또 어둡고 그늘 대단하면서 약 한 35년간 우리 성남에서만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카메라 감독도 중동 시내 목욕 봉사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카메라 감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성남의 선진 요양원이죠. 그렇죠? 선진 요양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얼굴이 밝으시고 우리 원장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한테 박수! 우리 말 그대로 선진 요양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선진 요양원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경치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 경관을 한번 보니까 남한산성도 보이고 성남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경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장소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건강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방송 한 번씩 이렇게 뵙는 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방에 나와 있어요. 세월아 세월아. 그 다음에 마포총정 아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른 노래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타이틀곡입니다. 세월아 세월아 노래방에 나와 있어요. 세월아
저만 가고 그냥 다음으로 우리는 그냥 안 가면 되고 그렇죠? 네, 다음 곡은 네, 마포종점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빛만 쓸쓸